반갑습니다. 수박대장입니다. 아,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마감했고 이제 퇴근 시간인데 가기 전에 우리 매장에 있는 동물들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뭐 다들 아실 거고 그냥 조금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좀 수입 들어온 다음부터 랩타일 페스티벌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핑계로다가 소개를 좀 영상으로 생생하게 못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브로니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도마뱀이고 지금 보시면은 체형을 보시면은요 엄청 뚱뚱해졌어요. 수입 들어오고 나서 며칠 지났죠? 며칠 지났는데 진짜 먹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친구가 얘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아브로니아들이 밥을 다 잘 먹기 때문에 이렇게 금세 뚱뚱해졌죠. 너무 이쁘고 이 친구는 아브로니아 리스로칠라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아브로니아 초록색 그라미나 맞죠? 그라미나 맞나요? 발음? 예, 그거의 약간 상위 로컬인데 비싼데 흔히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아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그 헤이아치 있잖아요. 헤이아치 아가미 그 우파루파처럼 나는 바로 그 로컬입니다. 굉장히 뚱뚱해져가지고 아브로니아를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고 몽키테일 스킹크와 더불어서 정말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느린 거 비슷한 게 이제 여기 있는 프라시나인데 이 프라시나잖아요. 근데 이 프라시나 같은 경우는 저 위에 보시면은 저렇게 있는데 이 친구들은 성격이 진짜 너무 예민해가지고 문을 열면은 그냥 사라집니다. 거의 순간이동. 이 옆에 이제 자이언트 데이게코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 유명하잖아요. 빠르기로는 거의 뭐 우사인 볼트, 도마뱀계의 우사인 볼트인데 그 친구를 능가하는 게 이제 프라시나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친구 좀 유명하잖아요. 우리 꼬리 부절됐던 그 친구인데 제가 이거를 짝을 지어 주려고 이제 요 친구를 데려왔는데 예, 수컷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게 이제 게이 커플이 완성이 됐고 아 얘네들도 생긴 거는 진짜 멋있고 한데 색감도 좋고 한데 너무 성격이 빨라가지고 그게 조금 조금이 아니구나. 그게 좀 많이 좀 단점인데 반면에 이 아브로니아는 거의 뭐 민달팽이 수준으로 느리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로컬도 다양하고 그리고 뭐 성격도 좋고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느릿느릿 다니는 게 진짜 키울만 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암컷인데 암컷 중에서 성격이 제일 세고 수컷을 두들겨 패는 암컷입니다. 제가 시험 삼아서 수컷과 함께 합사를 해봤는데 수컷의 머리통을 물어 뜯어가지고 지금 혼자서 여기서 살고 있고 대체적으로 아브로니아는 몸값이 비싸기 때문에 기스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마리 한 마리 다 따로 축양을 합니다. 일단 저 친구는 저기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이뻐하는 친구는 이제 여기 있어요. 보이시죠? 얘도 마찬가지로 정말 돼지인데 이 친구가 아까 그 암컷에게 머리통을 물렸던 그 수컷입니다. 아브로니아들도 생긴 게 좀 달라요. 몸의 패턴 같은 경우가 얘는 약간 단가라 스타일로다가 줄무늬가 좀 있고 또 요게 매력이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암컷과 다르게 수컷이다 보니까 머리통이 정말 큽니다. 구분 포인트입니다. 수컷과 암컷은 이제 머리통 크기로다가 구분을 하면 됩니다. 옛날 얘기 잠깐 해드리면은 이 아브로니아가 약 2년 3년 전만 해도 논사이테스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이테스로 보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멕시코 현지에서 WC가 막 반출이 되고 했거든요. 그 좋았던 시절에는 이 친구들의 몸값이 한 70만원 80만원 정도 했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이제 떠올랐던 파충류가 바로 이 프라시나인데 얘가 처음 우리나라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아브로니아의 어떤 상위 호환할 수 있는 그런 종으로서 분양가가 한 200만원 정도 되는 엄청난 몸값의 종이었죠. 근데 지금은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프라시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많은 샵에서 거의 뭐 악성 재고로 취급이 될 정도로 분양이 안 갑니다. 에, 몸값은 정말 곤두박질 쳐가지고 한 마리당 200만원 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뭐 한 마리당 뭐 50만원 이하 에, 그 정도로 많이 떡락을 했어요. 반면에 우리 아브로니아 친구들은 한때는 70만원 80만원 분양이 됐었지만 지금은 정말 구하기가 어려워요. 사이테스기 때문에 서류가 필요하고 더군다나 이제 멕시코 현지에서 이 친구들을 반출을 안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아주 어렵게 공수를 해야 되는데 그 또한 뭐 여의치가 않습니다. 유럽에서도 이 친구 서류를 해주는 나라가 흔치 않고 또 어떤 브리더에 따라서 브리더의 역량에 따라서 그 서류를 수출 허가를 개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귀한 친구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은 프라시나의 전성기 못지 않은 몸값을 자랑하고 저희가 분양하는 거는 140만원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정말 귀한 친구들이고 새끼를 낳고 저온종 그리고 키우기가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다른 수컷 얘는 더 줄무늬입니다. 되게 재밌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줄무늬가 더 심해요.
제일 개성있게 좀 생긴 것 같고, 아까 보여드렸던 수컷에 비해서는 조금 작기 때문에 머리통이 약간 작은데 되게 유연하네요 얘네들. 얘 같은 경우는 수컷치고 성격이 조금 있어가지고 저를 살짝 물기도 했는데 뭐 아프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대가리가 아직까지는 작다 보니까. 진짜 멋있게 생긴 것 같아요 아브로니아는. 꿈에 그리던 아브로니아를 제가 드디어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키우게 됐습니다. 물론 분양도 하는 거지만. 개체들이 성격 자체가 좀 순하고 느긋하다 보니까 키울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게 생겼죠. 저 무늬가 가만히 보면은 트라이컬러예요. 지금 하얀색, 회색, 검정색. 근데 개체들이 다 회색이긴 한데 좀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거는 이쪽에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암컷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꼬리가 부절돼가지고 되게 아쉽습니다. 근데 아브로니아 꼬리 부절 같은 경우는 좀 복구가 좀 빠른 편이에요. 다른 도마뱀보다는. 이 친구죠. 얘도 한번 꺼내볼게요. 이렇게 굉장히 순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뚱뚱하고 머리는 암컷이니까 두상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수컷하고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지 않는 이상 잘 티가 안 나고요.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성별을 구분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거래한 브리더가 그냥 성별을 구분해줘가지고 아는 거지. 뭐 사실은 뭐 두상이 뭐 어떤 건 뭐 여자도 머리가 클 수가 있잖아요. 남자가 소두일 수도 있고. 이 꼬리가 정말 아쉬워요. 꼬리가. 아브로니아의 특징이라면은 진짜 용과 같이 생긴 외모, 용을 닮은 간지나는 외모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 비늘이 너무 좋아요. 비늘이 이렇게 보이는 게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브로니아 리스로칠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귀한 친구들이에요 이거. 간지가 나죠. 감사합니다. 수박대장입니다. 땡큐.